아직 한 발 남았다. 새 거예요. 길이가 1200. 여기 보면 요 부분. 됐죠? 자, 러브젤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박을 건데 그냥 박지 말고, 그냥 박으면 공기가 안 빠지니까 이게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선을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여기서 공기가 빠지니까. 오케이. 러브젤 2.0. 오케이. 그리고 스피드는 1 드릴, 그리고 7단이나 뭐 한 8단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커팅을 하고 지금 여기를 갈아갖고 요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어서 사기꾼 같은 새끼랑 나랑 이제 구분을 짓겠지. 자, 부시아과 건을 갖다 이제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깐 뭐뭐를 했는지. 일단은 이 선 잡아주는 거를 왼쪽에 있었던 거를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쓰죠. 그리고 나서 길이를 갖다가 1200짜리를 1m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샤프트도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식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졌어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사지 말아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 그 이유가 뭐야? 첫 번째, 트리거가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를 갖다 이제 걸어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자체가 이게 여기서 보면 이거를 올려주는 거라고. 요 시스템이 이걸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샤프트를 밀어, 위로. 샤프트를 민다고. 샤프트를 위로 밀면 그 부분이 이제 안 좋아. 그렇게 해서 밀게 되면 이 샤프트를 계속 민단 말이야, 위로. 그렇게 하면 이 샤프트가 뚱뚱이 이렇게 위로 볼록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게 찐빠예요. 그리고 선도 지금 바꿨어요. 선을 왜 바꿨어? 기존에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제 매여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매여 있으면 이 고리가 여기 와 있으면은 그 우리가 러버를 갖다 당길 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 있는 걸 일로 했고, 그럼 여기다 하면 되지 않냐? 여긴 구멍이 없고 여기다 하는 게 괜찮긴 괜찮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 또 걸려. 이 클립이 여기에 위치하거나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거 어? 이 끈이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걸려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잘안 걸린다고. 그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다 항상 거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 너무 길니까 이거 한번 쉬었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짝이 안 맞는 거야. 짝이 안 맞는데도 이거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또 이런 거 자르면 이런 거,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 막릴 있으면 멋있는 줄 알고, 길면은 뭐더큰거 잡을 줄 알고, 막 그런 착각들 많이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떼어버리고 싶은데,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떼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줄게요.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은 이런 게 뭔가 뛰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다 본인 이제 릴을 설치하잖아. 릴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반듯하게 나가게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냥 낚싯대로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게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그 뭐야 되게 뭐 이렇게 어떨 때는 걸리적거릴 때가 있다고.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 예. 그리고 요것도 대가리 부분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전에는 이게 스틸이었었는데 스틸이 소리가 나니까 요즘엔 플라스틱으로 나오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 바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핸들 부분이 영 찐빠라서 나는 그래서 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마린 부샤 마린 찐빠입니다.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의 역할이 이게 있어요. 이거 역할은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비건을 잡을 때는 이 총에서 총이 딸려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샤프트하고 플로트 라인하고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이 스페어건, 뭐 여러분, 저는 영어 이름 명칭이 몰라요, 정확하게. 그냥 나는 이거 클립이라고 하고 핸들이라고 하고 트리거, 내가 아는 거는 몇개 있어. 응? 이거는 뭐 앞대가리라고 막 부르고 막 부르는데, 이 새끼들은 영어 좀 씨부랄 몇 마디 하면서 이게 뭐 전문가처럼 설명하는 거랑 디테일한 거랑 그 저기 아는 단어 영어를 갖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번역해 준 거랑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발 그거를 좀 구분 좀 하세요. 예? 영어 씨부랄 거 어디 몇번 하고 그거 구글 번역기 돌려갖고 지가 아는 것 마냥 해석해 주고 전문가인 것 마냥, 아 더러워 죽겠어. 역겹고. 그런 병신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런 영상들 보면은 여러분도 빠가 되는 거야. 그냥 병신 되는 거고.